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텔 에버2 엔터프라이즈의 640T라는 드론입니다. 하드 케이스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작은 여행 가방용 사이즈인 것 같은데, 드론의 구성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러, 충전기, 충전 코드가 있고, 멀티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맥스트랩이 있고, 여기도 충전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가 두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프로펠러. 액세서리가 이렇게 스트로버도 들어가 있고, 스피커도 있고, 정밀 측정을 할 때 쓰는 측량용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후면,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장애물 센서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위에 두 개, 왼쪽 오른쪽에 각각 두 개씩 있고요. 아래도 장애물 센서가 두 개 있어서 총 12개의 센서로 360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에버2 엔터프라이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3, 19, 그리고 8.7cm 정도가 되고요. 이륙 중량 같은 경우에는 1.192g, 한 대략 1.2kg 정도가 됩니다. 날개 대각선 길이 같은 경우에는 42.7cm 정도가 되고, 일반 에버2 모델보다 약간 크고 다릅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와 640T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체예요. 교체 가능한 카메라에 따라서 세부 모델이 달라집니다.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카본 섬유 암이고요, 일반 에버 시리즈보다 더 큰 모터하고 더 큰 프로펠러가 탑재가 됩니다. 또한 ADS-B 수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운영 환경에 따라서 유인 항공기와 사전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모듈은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로 수천만의 위성 인식이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비행 속도는 초당 20m, 최대 상승 속도는 초당 8m, 그리고 최대 비행 고도는 7k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야 150m 이하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비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FCC 기준 13km고 C 기준 7km입니다. 한국은 C니까 최대 비행 거리가 7km 정도로 되고요. 작동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최대 풍속 저항은 초당 17에서 20m 정도의 풍속 저항을 가지는데요, 대략 시간당 70km의 바람을 견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등급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풍속 저항을 가지고 있고, 매빅 3보다도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측면에는 메모리 슬롯이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슬롯을 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마이크로 SD 카드 32에서 256GB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탈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고요. 배터리는 7100mAh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고, 배터리 한 개로 최대 42분의 비행 시간이 가능한데, 충전 시간은 대략 한 1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2시간 정도죠. 그리고 액세서리는 총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액세서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비행 시간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항공기 후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빼면 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고 돌려주면 간단하게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T 모델에 탑재된 카메라는 열적외선 카메라인데, 8K 비디오하고 4800만 픽셀 스틸을 캡처할 수 있는 2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배 무손실 줌하고 8배 디지털 줌 기능하고, iOS 범위는 100에서 6400을 지원을 하고 있고, 8K로 찍을 때는 25프레임, 6K에서는 최대 30프레임, 4K에서는 60프레임, 2.7K에서는 120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이나 물체 등을 찍는 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좌우 상하 짐벌의 움직임 시 제어도 탁월했고, 8K 영상이라 촬영한 영상을 확대하면서 크롭이나 목적물을 재확인을 하는데 좋았습니다. 고라니 같은 동물이나 새들은 나안으로는 지나치기 쉬웠는데, 열적외선으로 보니까 등원선으로 표시가 돼서 쉽게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람들이 많은 한강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동물이 많아서 놀랬고요. 열화상을 사용해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프레데터의 열화상 장치처럼 온도색 변화로 쉽게 피사체 구별이 가능했고 4배 무손실 줌과 16배 디지털 줌으로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피사체 구별이 가능했고 영상에서 보듯이 고라니아 새들도 원거리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특히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이나 건물 등의 누수, 온도 측정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에버2 듀얼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량, 매핑, 현재 상태의 모델링을 통해서 잘못된 경우를 찾거나 오류를 잡는 데 사용을 하는데 수색과 구조에 있어서도 미국 SWAT팀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작전 수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이 있고 이쪽에는 C1, C2라고 커스터마이즈 버튼이 있어서 원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매핑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키로 할 수 있는 동영상 버튼하고 사진 촬영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조종기 있고 그 다음에 리턴 투 홈 버튼과 그 다음에 홀드 버튼 그리고 짐벌각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USB 포트 연결하는 게 있고 HDMI 연결 코드가 있어서 뭐 다른 화면이나 다른 연결기 기계 스마트 기계 연결을 해가지고 화질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 스마트 컨트롤러 이용하시게 되면 1080p 화질을 기존 9km에서 13km로 비행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원을 켤 때는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 디스플레이를 맨눈으로 보게 되면 화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는 한데 우선 뭐 여기에서 조절을 하실 때 조종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비행 제어, 초보자 모드부터 뭐 복귀, 레디 투 홈을 할 때 들어가는 복귀 고도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고요. 뭐 조종기에서도 조종기 교정을 다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전송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주파수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도 볼 수가 있어서 전압 상태하고 남은 용량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짐벌이나 라이브 그리고 일반 사항에 대해서도 뭐 단위 같은 것들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때 조종기 매칭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드론의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꾹 눌러준 상태에서 이 스마트 컨트롤을 켜주시고 그리고 조종기 매칭 진행을 눌러서 주파수 매칭을 해가지고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잡아주게 됩니다. 인텔리전트 비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조종기 모델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 비행이 있고 그리고 수동 비행이죠.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 타임랩스, 올빗, 선회 비행하는 것도 있고 다이내믹 트랙이 DJI의 그 오토 트래킹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에어2까지밖에 안 써봤지만 DJI의 그런 오토 트래킹보다는 오텔의 다이내믹 트랙이 한 단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각대 트랙은 드론은 고정이 되어 있고 피사체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찍는 거고요. 평행 트랙은 패러럴하게 같이 가면서 찍는 거고 뷰포인트나 스마트 오빗, 궤도 뭐 이런 정밀 비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평을 한번 내리게 된다라 그러면 DJI와 오텔의 드론을 여러 가지 만져보고 리뷰하고 있는데 두 회사의 제품 모두 최상급의 좋은 기체를 잘 만들어내고 있기는 합니다. 신호의 안정성이나 자동 비행 영상 품질 등에서도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모델은 고화질 사진과 영상 촬영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색과 특수 목적 활용 등에 특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이 필요하다면 카메라를 간단하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카메라 교체는 간단하게 이쪽 부분을 열어가지고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K, 6K를 지원하고 있어서 광량이 많은 날에는 일반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통해서 수색과 건물 진단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재미있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